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 무대에 진출한 프로축구 광주FC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정효 감독과 선수들은 광주시와 광주FC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 무대에 진출한 광주FC. 지난해 시민 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규 시즌 3위로 ACL리, 즉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무대를 밟게 된 광주FC가 팬들과 함께 뜻깊은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부상 없이 열심히 하셔서 뭐 좋은 성과 거두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광주FC 화이팅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첫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끈끈한 조직력과 패기로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FC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올라가 가고 싶습니다. 아시아 정상권의 24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성적을 토대로 국내에선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광주 FC 세 개 팀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눠서 각각 12개 팀이 두 개 그룹으로 예선전을 치른 뒤 각조 8위까지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8강전부터는 단판 승부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광주 FC의 고민은 막바지로 접어든 정규 시즌 일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즌 성적 7위로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주축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라고 또 즐거움을 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광주FC는 오는 1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아시아 무대 데뷔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